제가 준비한 주제는 남해군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준비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순서를 바꿨으면 좀 더 재미있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남해군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남해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총 한 네 가지 정도 아주 이제 작은 이제 과제를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면서 저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좀 이제 강조가 되고 내려오면서 국관광 전략 회의를 지금 이제 두 차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했고 작년 두 번을 이제 제 올해 또 이제 5월 말에서 이제 3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략 회의에서 국가관광 전략 회의 총리 주제로 해서 진행했던 전략 회의에서 다뤄졌던 그런 논의 사항 중에서 우리 남해에서 우리가 좀 연구회에서 두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들,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발 맞춰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꼭지는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한지 하지만 그에 대해서 위기감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 전반적인 이제 관광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준비와 그 다음에 우리 남해군에 대한 간략하게 관광 환경과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전을 좀 과제를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좀 많이 좀 지났죠. 이제 집권이 3년차가 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연차로는 이제 3년차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아마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마 지방 분권, 지역성에 대한 강조가 아마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방에 대한 어떤 자주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1995년부터 이제 민선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고 작년에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도 굉장히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현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위원회를 이제 개설하게 됐죠.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작년 9월 달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분권과 자치적으로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현 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의 관광에 대한 어떤 위치가 얼마만큼에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학계에서도 그렇지만 관광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서 우리가 어떤 지역 성장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사실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산업은 사실 제조업 중심이 좀 많았을 건데 요 근래 들어서 살펴보면 이제 지역에 대한 성장률이라는 것들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관광업이 좀 더 강조가 될 만한 그런 지표가 살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약 2.8% 정도 최근 한 4년 정도의 성장을 거친 반면에 관광 같은 경우는 그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거치면서 이러한 논리가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지만 함께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관광업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비교를 하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공업적인 산업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런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이제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관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노력이 을 통해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관광 산업에 대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이나 산업연구원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취업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지수로도 창출할 수 있다. 보시면 제조 같은 경우는 8이고 관광업은 그거 두 배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경쟁력이나 경제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한 어떤 이제 형태라든지 관광에 대한 특성, 유형이 아직 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89년에 해외여행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이래로 올해 이제 30년 정도가 되는데 올해 추정치, 2019년도 추정치가 3천만 명이 밖으로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로 이제 통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이 1,5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두 배 정도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깥으로도 많이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캐스터 맞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역에 대한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곳은 이제 서울과 부산, 뭐 제주도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남해까지 그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 이런 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는 그런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지만은 너무나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남해같이 조금 여건이 조금 부족한 데는 사람을 좀 구하려고 고급 인력 구하려고 해도 조금 이제 부족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이 좀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관광에 대한 어떤 불균형적인 그런 측면이 좀 반영돼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 남해도 좀 지역에 대한 관광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지역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량을 좀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한 두 차례 정도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좀 설립을 한 지수를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관광 발전 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광성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정도를 했는데 2015년과 2017년도를 하면서 예, 그래도 좀 공적인 것은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 이상에 해당되는 이제 지자체들, 구축단체들이 아직까지도 평균보다는 못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해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 지출을 좀 하고 있는데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1등급의 우수로 평가를 좀 진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군이 그래도 좀 역량을 좀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권에 대한 지역성을 강조를 하고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그 정부의 방향과 시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 관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19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대량 관광을 하든지 딱 정해져 있는 그 관광지를 간다든지 꼭 이제 갖춰져야지 예약을 꼭 하고 반드시 짜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든지 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뭐 아마 이제 대규모 개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성장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런 개발이 아마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는 것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1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2020년대 가까이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과거 이제 어떤 모더니즘에 대한 개발 방식에서는 이제 어떤 개성과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것이 많이 발전되고 있죠. 그런 과거에는 그리고 또 이제 관광객에 대한 어떤 만족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과의 이제 통합과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개발하는 방식도 보통 예전에는 중앙에서 보문 관광단지라든지 중문 관광단지라든지 중앙에서 뭐 모든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다는 방식이라면 현재는 지역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개발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관광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광을 하고 있는 또는 관광지를 이제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장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기 수영장과 관련된 사진은 이거 저 부곡하와이입니다. 부곡하와이.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곡하와이를 갔다. 부곡하와이를 갔다 하면은 나는 이제 하와이 다녀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래 있는 거는 어디냐면은 이제 제주도의 중군 관광단지입니다. 예, 관광지, 관광단지,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갔다라면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공간으로, 생활 공간으로까지 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마을입니다, 마을. 제가 이제 그 고향이 부산 감천동인데요. 저희 동네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법적으로 관광지법에 관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가 않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은 관광지가 아니죠. 관광지가 아니고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 골목길 특성을 좀 잘 갖고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듯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들도 예전에는 관광이라는 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했지만, 현재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관광지를 가다 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관광이라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도시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지만 거기가 관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관광도시 전에 이제 도시라는 기능을 살펴보면, 이건 제가 이제 영수단께서 하신 분들 인용을 하는데, 역사 기념물, 박물관이 있고, 어떤 도시에는 극장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트 클럽도 있을 수 있고, 카페나 식당, 상점, 사무실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 특성에 좀 중심되고 있느냐, 역사,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이다 보니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 도시, 관광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역사 도시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극장과 나이트클럽, 약간 좀 유흥이 들어와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유흥 도시 이런 것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카페나 상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쇼핑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관광 도시에서도 관광에 대한 관광지라는 그 공간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죠. 관광 도시라고 해서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 관광객이 잠시 들어가서 빌려서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나오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도시와 관광도시는 거의 뭐 다를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라는 공간을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떠나서 과거에는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건 이제는 일탈이 아니라 일상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관광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과 일상 영역이 지금 이제 해체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읽고, 관광에 대해서 약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아주 그냥 사소한 사회적 현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까 인사를 드리신 분인데,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몇 년도 사진이냐고 여쭤봤더니 3년 전이라고 하시네요. 3년 전인데 이렇게 좀 그래서 여쭤봤더니 염색을 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면 관광 도시라는 공간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해군에 어떤 마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하고 많이 불러들일까라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관광 공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분명히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렇죠?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디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현재 우리 영수장님께서 서두에 의사 말씀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 관광 발전, 관광 계획을 위한 것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 지역사회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게 이제 관광객, 관광지라고 이제 유명한 공간이라고 둘러갔더니 거기도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이제 관광, 남해군에 대한 관광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남해군은 뭐 다 아시다시피는 이제 남쪽에 있는, 구입하여 남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자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 세 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자원하고 시설, 그리고 이제 마을 자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17년 기준했을 때는 약 52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남해군에는. 지금 지도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남해군에서 제작을 하는 지도인데 관광 지도 같은 경우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들이 전부 다 관광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시설들, 어떤 뭐 특정 지명을 가진 것들, 또 마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 우리 남해군 전역에 있어가지고 관광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제가 대체 지도를 살펴보고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인지 좀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다섯 군데로 좀 압축적인 것이 좀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제 남쪽에 있는 가천 다래기 마을에서 한 156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방문객 수에 대한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망우산과 금산, 그러니까 산암 지역 자연 자원이 한 160만 명 정도를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 독일 마을과 원의 예술촌, 그러니까 마을 자원에 대해서도 좀 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5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원이 약 한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5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데 약 한 81.4%가 이 다섯 개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자원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건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들도 우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도 있고 욕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오고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저 그래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남해군 관광자원 특화도라는 것을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 자료는 2017년도 자료라고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네, 네. 제 동의사 이제 받았는데 제가 진단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네, 진단하셨는데 그래도 네, 관광지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진단을 하고 계신데 그 외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진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체험, 음식, 숙박, 쇼핑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에 대한 콘텐츠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경제적인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해군이 앞으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현재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특화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은 네, 앞으로 우리 남해군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연결 지어가지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남해군의 기본 관광 체력을 우리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관광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 주셨던 우리 심원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지역 주도형인 어떤 관광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사실 현재 지역에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행정 공무원상으로서 보면은 이제 직제 진주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광 전문 위원 뭐 전문 인력 그래서 한 명 정도를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운영을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많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 현재 제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의 형태가 뭐 공사가 됐든지 재단 법인이 됐든지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네, 그 현재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원님께서 디에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디에보라는 그런 이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사실 얼마 안 된 거지만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일부 다른 건 있지만 결은 같다. 결은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어떤 그 분야, 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조직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를 우리가 간단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성공에 대한 여부의 갈림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A, B군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C, 그리고 이제 D군 같은 시군 두 개 사례는 이렇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실패한 사례로 다른 연구에서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우리 남해군에서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한 행정 전담조직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조직의 유형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적당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조직의 유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예, 발표자의 얘기가 자, 두 번째가 그런데 그러한 조직이 사실 만들어진다면 뭐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상은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후반에 발표하실 그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발표를 하실 건데 거기에서 나타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도입기와 정착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발전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안정이 좀 되었을 때 발전기가 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조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관광 기관과 어떤 이제 대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어떤 관광조직, 관광과, 관광국의 어떤 좀 과한 표현이지만 조금 약간 좀 너무 종속화돼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조직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그 가치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면서 대등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일을 대행을 하는 수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한다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관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조직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해군과 나름대로 그 기관에 대한 존재는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는 자, 주민사업체, 주민형 그 어떤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남해군은 한 5개 정도의 관광조례 사업체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관광마을기업이라든지 지역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그 남해군 지역이나 남해 국민들이 좀 진행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거를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관 분야의 예산이 우리 저 군의 예산이 좀 많이 좀 좀 줄어든 걸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40억 정도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한 58억 원이 좀 빠진 그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관광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쪽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네,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축은 체력 강화와 함께 맞춰서 이제 우리 남해군에 어떤 어울리는 남해군에 맞는 옷을 찾자라는 겁니다.
남에게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시군들이 한다고 해서 다 뺏겨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어떤 특성과 현황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의 것, 우리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한 관광발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광이라는 유형이 어떤 일상적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이 자체가 관광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한 우리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 뭐 전통시장 자원하고 새마을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남해군 관광 발전을 우리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 남해군에 맞는, 예, 고유한 자원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코리아 유니크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한국적인 것을 가장, 이제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뭐, 숙박, 명인, 그 한국 문화, 음식, 명인, 그런 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한국적인 요소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개발시키는 것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우리 남해에서도 이제 우리 남해만의 유니크, 남해 유니크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달에 우리 고동환 교수님하고 이제 스페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팔마시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우측에 저기 마요카와 관련된 게 같이 있는데 팔마시인데 팔마시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자원들과 자원성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장인 기술 얼마만큼 장인 정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원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느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어떤 이제 지역 주민과 산업을 지역 산업을 좀 장려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해서 고유한 자원을 특화하는 방향에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적 지원들도 체계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좀 이상이 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광을 공부하면 아마 제일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관광에 대한 어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관광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 남해군이 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관광객들만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균형적으로 거기에도 사람이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들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의 어원이 이제 빛을, 지역에 대해서 빛을 보는 건데 다른 것들 가서 어떤 인용을 하더라도 뺏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한 자원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산업을 같이 매치시켜서 우리가 남해군의 고유한 자원을 개발을 해서 발전 방향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